청순함의 대명사 한지민이 섹시 여배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의상과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김명민, 한지민 주연의 영화 조선 명탐정의 제작 보고에 걸렸는데요. 각 배우 여러분들 앞에는 평소 단아함과 청순함을 뽐냈던 한지민은 이날 가슴이 강조된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먼저. 네. 하지만 이런 그녀의 변신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조선 명탐정에서 한객주 역할을 맡아 섹시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 꽃이 심한데. 근데 처음 캐릭터 고를 때 섹시함에 끌려서 골랐던 건 아니었었거든요. 네네. 그 외에 한객주의 모습이 너무 매력 있어서 선택을 했는데 꼭 섹시가 필요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할 수 없겠다라는 것보단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미지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거에 반해 너무 제가 끌렸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한지민은 이러한 연기 변신 비결을 섹시한 의상 덕분이라고 전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대체 이게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주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를 많이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이렇게 분장하기 전에 집에서 이제 혼자 막 해볼 땐 또 잘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옷이 날개라고 또 이렇게 갖춰 입고 하면 또 이렇게 좀 제 현장에서는 쑥스럽진 않더라고요. 네. 하지만 평소 선하기로 유명한 그녀의 성격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영롱한 한지민 씨는 이제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신보다는 영화와 선배 김명민을 먼저 생각하는 한지민의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자, 가운데로 씻어주시죠. 선배님만 돋보일까 봐 걱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돋보여야 되는 캐릭터고. 아하. 네. 잘된 일이잖아요. 선배님이 돋보이는 영화에 잘된 일이니까 걱정. 한지민의 색다른 변신이 기대되는 영화 조선 명탐정은 오는 1월 27일 개봉합니다. 노비들 대신 시도군이라도 당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하면 잊으실 것만도